지난주 영화 007 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슈퍼주니어의 스파이 무대가 처음 공개됐는데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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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스타일들이 다 멋지시네요. 오늘만 멋졌겠어요? 오늘도 멋지죠. 아주 좀 눈부시네. 이 정도 자기 자랑이면 본인도 민망하겠죠? 안녕하세요. 수고들 하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들어갈게요. 예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1호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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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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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, 니가 빨리 됐어. 아, 근데 표정 그래야 돼? 야, 입도 크게 벌리면 안 돼. 나 근데 이렇게 얘기했었어. 오늘 뭐, 무대 오늘 즐기다 가겠습니다. 드디어 리허설이 시작되고 스파이로 첫선을 보이는 슈퍼주니어.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절도 있는 안무와 남성미 넘치는 카리스마를 뽐내며 멋진 스파이로 변신한 슈퍼주니어. 이 중 무대 엔딩을 장식할 비밀스러운 단 한 명의 스파이는 바로 슈퍼주니어의 귀염둥이 성민군. 지난 2일 성민군의 돌발 발언 기억하시나요? 범인은 저입니다. 오늘 보시니까 어때요? 범인이다. 범인 맞죠? 범인입니다. 총이요? 이게 범인인 줄 모르고 있을 때 반전으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총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공연 때 총을 몰래 꺼낼 수 있는 비밀입니다. 이거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돼요. 비밀입니다. 걸릴 뻔했네. 뚜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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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늘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슈퍼주니어. 그들의 무대가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. 조심하세요. 이 안에 스파이가 있어요. 너야 너. 그거 아니에요. 스파이는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. 너야. 너야 너. 그리고 너야. 노래를 못해요. 너야. 확실해졌어. 하나만 더 있으면 너가 확실해. 하나만 더 얘기해봐. 인기가 많아요. 너야.